아, 기도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저기 바다가 보이죠? 아, 깨꽃이 보이죠? 깨가 아, 이렇게 주랑주랑 매달렸어요. 이제 좀 있으면 깨를 털겠죠. 아직도 깨꽃이 펴요. 이거 깨밭이에요. 아이고, 깨들이 하얗게 위에는 피고 아래는 이렇게 아주 튼실하게 열렸어요. 아, 깨가 엄청 열렸어요. 위에는 계속 꽃이 피고 그 아래는 깨가 이렇게 열심히 열려 있네요. 아, 이렇게 깨가 오늘은 풍년이에요. 올해는 어쩜 이렇게 깨가 많이 붙었나 몰라요. 아, 미어 터지네요. 아, 깨가 많이 이렇게 수확이 되면요, 참기름도 짜고 김부각도 부치고 깨강정도 해먹고, 깨강정에서 우리 손주도 주고, 김부각 부치면은 우리 며느리도 주고, 참기름도 짜서 나눠 먹고. 아, 참. 깨풍년이야, 깨풍년. 아랫밭에도 깨밭이고 윗밭에도 깨밭이고. 아, 아주 부자예요, 부자. 여기는 이제 고구마밭인데 조금 비가 왔으면 좋겠어요. 아, 옥수수는 이제 이건 다 땄고 또 이제 다른 옥수수 이제 늦게 뿌린 것들이 또 열리겠죠. 우리는 11월까지 옥수수가 삼모작을 하니까 우리 남편이 기다리고 있네요. 삼기도 하고 같이 가자고. 아이고, 아, 벌써 달이 떴네요. 달이, 낮달이. 이거 지금 7시가 넘었으니까 달이 뜨고 저쪽에는 지금 해가 져요. 아, 모기가 많아요. 반팔 입었더니. 반팔 입었더니 모기가 많아서 오늘 긴팔을. 얼마나 물 텐데, 나 이렇게도 막 무는데. 근데 그래도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아, 팔을 엄청 물어서 내 팔을 내가 많이 때렸어요. 아, 아이고. 가면서 이제 수박밭을 한번 보여줄게요. 지금 그동안에 이 YG 하수인들이 내 동영상을 업로드를 방해치고 숏을 못 올리게 방해쳐서 그동안 참 못 올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렇게 라이브 방송으로 돌렸는데, 그래도 이제 그 숏을 끈질기게 계속 올릴 작정이에요. 많이 보시고, 또 이제 오늘 또 집에 삼기도 끝내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우리 수박이 얼마나 자랐나. 위에 수박은 이미 여섯 번째 따먹었는데 일곱 번째가 자라고 있고, 그 모종으로 심은 것이고, 이제 이번에 우리가 작년에 따먹고 남은 우리가 먹은 수박 씨를 심은 곳은 지금 이제 수박이 한참 열리고 있어요. 이건 아마 이제 한 달 후쯤이면 아주 따서 먹을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 남편이 걸음 비를 물을 잘 줘가지고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요. 예,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죠. 이것은 올해 처음 따먹은 수박을 또 씨를 뿌렸더니 또 자랐어요, 이렇게. 이것도 금방 꽃 피겠어요. 이것은 올 봄에 씨를 뿌린 거. 작년에 먹은 수박을 올 봄에 씨를 뿌렸더니 이렇게 나고. 아이고, 이거 좀 봐요. 볼 때마다 수박이 커져요. 하나씩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얘들이요. 같이 친구 삼아 나란히 있네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 애들 또 친구예요. 세 개 친구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세 개. 셋이서 나란히 누워서, 여기도 있네, 여기도. 여기도. 아, 새끼는 있어요. 새끼만 다 숨어 있어요. 여기도 있네요. 여기도 숨어 있어요.
아이고, 이거 좀 봐요. 이것도 셋이에요. 이건 땅바닥에 누워있고. 아이고, 세상에. 참, 하나님 감사하죠. 아, 땅은 배반하지 않아요. 예, 참, 심은 대로 이렇게 거두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거 좀 봐요. 우리는 많이 수박을 따서 먹었으니까, 이건 이제 우리 자식들 오면은 줘야 되겠어요. 자식들 명절 때 자식 오면 주면 그때 딱 익어서 좋겠죠. 아이고, 여기도 넙지곤 같은 게 굴러다녀요. 감사해, 감사. 12개가 열렸어요. 아, 여기다. 12개가 열렸어요. 그, 첫 번째 수박, 올해 첫 번째 수박 먹고 씨 뿌린 게 또 나고, 이것도 이제 꽃이 멈추게, 머물겠죠. 금방 또 이제 꽃 피고 한 두 달 지나면은 바로 따먹을 수 있어요. 이것들은 뭐 기껏 한 달 후면은 딸 수 있어요. 이런. 저 위에 여섯 번째 수박 먹고 난 다음에 또 이제 열린 수박은 그것도 얼마 후면 또 먹을 수 있어요. 아, 이제 집에 가야 되겠어요. 여기 숨어있는 옥수수를 따질 못했어요, 아직. 에휴, 바빠갖고, 너무 딱딱해지면은, 밥에 넣으면 딱딱해서. 요 속에 들어있어, 옥수수를 수확을 아직 못했어요. 풀에 섞여가지고. 에휴, 아이고, 하늘에는 달이 반달이 있네요. 아, 우리 이제 집에 가는 길이에요. 다음에 여기서 오늘 끝마쳐요.